자리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우선은 장 요근 있는 데, 중둔근 있는 데를 함께 좀 긴장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아마 많이 본 동작이실 거예요. 손끝이 엉덩이 방향을 향하게 하시고 발끝을 뾰족하게 세운 상태로. 근데 보통은 이제 에콜스 방법으로 안 하면 발바닥을 놓고 하는데요. 발바닥을 내려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옆에서 보시면 발바닥을 내리면 척추가 무너지는데요. 발끝을 세울, 이렇게 있다 발끝을 세우려고 해보세요. 더 세우세요, 더 세우세요 하면 척추가 끌려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부와 허벅지가 맞닿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엄지 발끝으로 뾰족하게 쓴 상태. 그래서 손끝은 엉덩이 방향을 향하게 하시고요. 앉아서 하는 동작을, 특히 나는 장요근, 중둔근 있는 데에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야지 하는 분들은 이걸 워밍업으로 하셔도 좋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른 무릎은 세우시고 왼 무릎을 오른쪽 발 안쪽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중둔근 있는 부위, 그 다음에 펴면서 장요근 있는 부위가 움직이게 쭉, 이 무릎이 같이 넘어가지 않게 당긴 상태로 숨을 마시고 내쉬고 세웠다가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그림을 그리듯 라인을 그리시고요. 자, 이때 손끝은 엉덩이 방향으로 하시고 턱은 당긴 상태를 유지합니다. 무릎은 더 안쪽으로 하시고요. 마시고 무릎도 안쪽으로 내쉬고 더 무릎도 안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더 안쪽으로 고관절 있는 부위가 좀 부드럽게 움직이게요. 마시고 내쉬고 이거는 강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균형을 맞춘다거나 긴장된 데를 좀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숨을 내쉬고 자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그 상태에서 바깥으로 벌렸다가 모으고 마시면서 벌리고 내쉬면서 모아요. 자 이제는 양 무릎을 부드럽게 뒤꿈치가 무릎이 뒤꿈치 있는 데 닿게 하시고 몸통이 돌아가지 않게 전방을 향하게 하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턱은 당기세요. 자 이때 코와 꼬리뼈가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이때 하복부에 힘을 안 주면 저처럼 앞으로 막 끌려 나가거든요. 그리고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이게 집고하기 어려우시니까 뒤에 있는 손은 손바닥을 꽉 누르고 이게 에콜스 손목 무드라인데요. 손가락을 들어 올린 상태로 하세요. 문화센터에 오신 분들은 아마 정확한 방법을 배우셨을 텐데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몸이 앞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복부에 힘을 주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어요. 자,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보실까요? 처음에 그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주제가 올라왔는데 또 올라왔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게 사실 고민스러워서요. 새해이기도 하고 그 첫 주, 새해 첫 주의 시작이기도 한데 이거를 이게 별로 반갑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건 사고일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동작을 못해요 뭐 하면서 이제 교통사고 났던 일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몇 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당신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런 억울하고 분한 일이 많이 있을 때 감정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그리고 그 정황을 그 요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방법.